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이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 호남 내륙에서 일제 군사시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윤석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지역 문화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화계 인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방 문화분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1심 재판을 다시 받은 피고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군사시설로 쓴 것으로 보이는 동굴이 광주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바로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의 유류 창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야산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육중한 철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치형으로 된 콘크리트 동굴이 나옵니다. 박쥐와 벌레만 살고 있을 정도로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동굴 두 개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 바로 뒤쪽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이런 동굴 세 개가 한꺼번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이곳 토박이들은 이 동굴이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시켜 만든 군사시설이라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노무자들을 동원해갖고 파는 값이에요. 여기를 저 시대 일본 놈들이 탄약고로 이용을 했고 그 뒤에 여기서 석유가 휘발유 도담통이 있었어. 전문가들도 이 시설이 일본군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 근처에 일본군이 쓰던 활주로와 비행장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름을 저장했던 유류고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일제 폐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유적인 동시에 우리 해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자료이기도 안색이죠. 지금까지 호남 내륙 지역에서 일제 강점기에 쓰이던 군사시설이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듯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이 검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실무선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서명 부족하지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언제쯤 봐야겠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임하겠습니다. 오전에 김 총장을 소환한 검찰은 이 시각까지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총장을 상대로 정보보증서에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위조와 관련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정보보증서를 서한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보고는 지난 3월 6급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지만 서명이 위조된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이 적발할 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영대회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총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밤 늦게쯤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 소환으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한 강훈태 시장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윤석 사무총장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광주시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김 총장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공문서 위조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세계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산강에 낀 녹조 제거를 위해 환경부가 관계기관에 요구한 방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를 위해 죽산보 수문을 열어달라는 영산강 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 방류를 통해 녹조를 씻어내는 이른바 플러싱을 세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지난해 8월 녹조 제거 요구에 따라 나주 백룡 저수지에서 3만 톤의 물을 영산강으로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지난해 영산강 환경청과 용역 인부들을 동원해 영산강에 낀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현장 토론을 열고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지방문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목표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 장소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갖춘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되는 건 당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문화의 도시가 되자면 많은 문제들이 아마 현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문화부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국책사업으로서 유사함을 현저히 약화하시는 것이고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애초의 목표를 상실시키는 것이거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융성의 자율권을 주는 문화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자체, 지역의 기관,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 이런 쪽에 좀 여러 가지 것들 권리를 주시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제도적인 지원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다른 권역에서도 지역 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박근혜 정부의 새 문화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프거나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 상품마저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래나 노후를 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가게가 힘들어지면서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들었던 보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30만 원씩 부었던 저축성 보험을 깨기가 아쉬웠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힘이 부쳤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생계형 보험까지 해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광주 고객플라자의 경우 하루에 150명가량 상담을 와 20%가 보험 해약과 대출과 관련해 문의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을 해약해 생활 자금으로 쓰거나 보험 대출을 받아 카드 빚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또 해약 이게 한 20% 정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의 조사 결과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은 8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납입 보험료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등 보험 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 경제가 이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보험 계약을 이제 해약하면서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등 생계형 보험 민원이 이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은 서민 가계의 마지막 보루인 보험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민들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 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 농민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빼앗긴 시민 주권을 되찾기 위한 촛불이 점점 커져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 실수로 1심 재판을 다시 받은 피고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3살 원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원 씨와 함께 48살 장모 씨를 폭행해 장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김 씨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되돌려 보냈고 참여 재판 결과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인기를 끌면서 근처에 있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도 덩달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순천 드라마 촬영장.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순천 읍내와 달동네, 서울 도심의 변두리 마을이 조성돼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박람회와 함께 순천의 대표적 관광 코스로 떠오르면서 하루에만 1,000명 넘는 관광객이 드라마 촬영장을 찾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에 옛 추억을 더듬어 보게 하는 곳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70년도, 80년도 살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주 과거의 그 생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7년 넘은 가건물로 촬영장 건물 지붕 곳곳이 녹슬고 훼손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는 심하게 파손돼 금세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특히 옛 장수를 자극하는 볼거리는 되지만 편의시설과 체험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세대가 저희가 좀 다르니까 그 60년대, 뭐 80년대 그런 시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좀 체험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순천시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단순한 전시물 위주에서 벗어나 스토리가 있는 추억 체험의 장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설 보강을 통해 한 해 두세 편 정도에 머물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늘릴 지원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이스케끼라든가 또 엿장수라든가 추억의 교복 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우리 촬영장의 역할에 맞게끔 보완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곁들인 추억 만들기 공간으로 드라마 촬영장이 지속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기아차 노조가 오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광주공장 등 전국 5개 지회별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밤 8시 20분까지 진행되는 투표의 결과는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1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전남의 토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도내 250개 지점의 밭 토양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땅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유기물의 경우 2001년보다 8.3% 증가했고 토양 미생물 수는 4년 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술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유기질 비료나 토양 계량제 수급을 조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달 동안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 등에 대한 행정의정 감시 활동을 통해 12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연두순시 참석자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 업무 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 화환 제공, 군수의 관내 조합대회 반복적 축사, 시장 명의의 상장 수여 시 제3자의 부상 제공 등이었습니다. 이순신 대교 보수공사로 교량 일부 구간에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포장면을 깎아낸 뒤 다시 아스팔트를 보강하는 이번 공사로 상하행선 각각 한 개의 차선이 통제되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곳에 따라 긴 정체 현상을 빚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림산업 측은 오늘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이틀간의 양생기간을 거쳐 오는 16일쯤 정상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